스피커 소프트를 통해서 제공된 샘플 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2초, 2초 정도의 샘플링된 캔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보통의 이제 오실로스코프나 그런 걸로 찍어보면, 얼핏 보기에는 노이즈가 많은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캔 메시지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메시지가 오고 가고 있는데, 실제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점을 한번 보면, 벌써 이 안에서 캔 메시지 3개의 캔 메시지 프레임이 넘어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캔 하이에 해당되는 메시지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메시지가 캔 로우에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벌써 메시지 프레임 3개, 여기 메시지 프레임 1개가 갔는데, 이렇게 보면 캔은 이렇게 메시지가 없을 때에는 버스 상에 이렇게 2.4V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캔 하이와 캔 로우 같은 신호를 계속 이렇게 쭉 보내다가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그때부터 캔 메시지가 시작된다 해서 메시지가 나가게 되죠. 그리고 각 메시지와 메시지 사이 중간에 여기 한 메시지가 비트가 가지는 프레임 7개 정도의 길이에 해당되는 게 나오게 되면 메시지가 끝난 대기 상태인 걸 나타내고요. 대기 상태는 뭐 제한이 없습니다. 쭉 다음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길게 가다가 스타트 오브 프레임 메시지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캔 메시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딱 보기에 여기 사이에 지금 간격이 벌어진 요거. 요게 한 메시지가 프레임이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계속 오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긴 시간 동안 보면 그냥 이렇게 짧은 신호가 한번 왔다 갔다 없어졌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적인 계측 장비를 사용해서 얘들을 뜯어보게 되면 이렇게 그 안에 이런 메시지들이 오고 간다, 신호가 오고 간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대략 2.4V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1V 정도 위로 올라가는 게캔 하이, 그다음 2.4V를 기준으로 해서 1V 정도 아래로 떨어지는 게캔 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디코딩을 해볼 건데 캔 메시지로 해서 자,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신호를 500kbps로 측정을 할 거고요. 인계 값이 2.4V를 기준으로 해서 3.35V니까 얘는 한 3V로 적겠습니다. 3V를 넘어가면은 하이로 판단을 하고, 저기 인계 값을 넘어갔다로 판단을 하고, 아니면 저기 아래로 떨어졌다. 근데 이제 캔 하이니까 오히려 위로 넘어가면 0이 되는 거고, 그 자리에 있으면 0이 되는 거고. 요 위치에 있으면은 1이 되는 거죠. 이 채널 A를 캔 하이라고 할 거고요. 캔 하이는 여기 그래프상에서는 16진수로 표현을 할 거고, 밑에 테이블에 해당된 걸로 나오는 것도 16진수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번역된 게 나오고요. 쭉 이렇게 보면 이렇게 메시지 전체를 분석한 내용이 주르륵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를 자세히 보게 되면 캔 하이를 분석을 했는데 한 프레임만 있는 거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대기 상태로 쭉 1이라는 신호가 쭉 나오다가 0으로 캔 하이가 위로 올라가면 0이라고 했죠. 0으로 툭 떨어지는 순간부터 캔 메시지가 시작된다. 스타트업 프레임이 시작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쭉한 프레임 보내고 1이라는 메시지가 쭉 오다가 여기도 0으로 톡 떨어지는 순간부터 캔 메시지가 시작돼서 스타트업 프레임이 제로다 하고 시작하는 걸알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캔 하이와 캔 로우는 같은 신호를 보여주고요. 프레임 자리가 캔 하이와 캔 하이 이렇게 지금 캔 하이를 분석을 한 경우인데 이렇게 보여지고 요 신호와 캔 로우는 해석 방법이 다르지만 동일한 신호를 갖고 서로 잡음을 상쇄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를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캔 로그를 분석할게요. B를 500kbps로 하는데 이번엔 로그고 1.7V, 2.4V, 1.7V면 조금 불안한데 2V, 8V로 해보겠습니다. 8V를 임계점으로 잡고 이번에는 이 진수로 해서 하면 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can high를 위에다 놓고 can low는 밑에다 표시하는 걸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는 can low라고 하겠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주고요. 캔 로우는 이 진수로 표현을 해주고 캔 하이는 16 진수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자 0, 캔 하이 이거는 여기 위로 올라가는 순간 0이 된 거고 캔 로우는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0이 된 거죠. 둘 다 0이고요. 이거가 콘선에 그러니까 캔 로우도 16진수로 만들어 보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석된 데이터가 0, 4, 3, B, 0, 0, 0 8, 5, 1, 0, 0 0, 0 00, 00, 00, 00, 계속 0이네요. 00.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RC 비트 38, 38. 그 다음에 CRC 92, 92. 똑같고요. Delimiter 11, Acknowledge 0, Delimiter 1. 그 다음에 End of Frame 14 마이크로세크, 14 마이크로세크. 그 다음은 캔버스가 대기 상태로 간다. 똑같습니다. 두 개가 똑같고 캔로우는 이번에는 이 진수로 표현을 여기 위에는 이 진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조금 헷갈릴 요소가 있는 게 프로그램을 하거나 헷갈릴 요소가 있는 게 한 비트로 딱 떨어지는 것들은 명확하게 0이다 1이다 하고 할 수 있고 이건 어차피 캔 메시지에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할 때는 스타트업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하드웨어로 처리하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처리할 때는 여기 ID, 캔 ID, 그 다음에 DLC,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비트에 있는 요 메시지들,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는 최대로 한 개의 캔 데이터 프레임에 끌고 갈 수 있는 데이터가 8개 바이트. 1 바이트, 2 바이트, 3 바이트, 4 바이트, 5, 6, 7, 8개. 여기까지가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CRC부터 Delimiter, Acknowledge, End of Frame. 이것들은 하드웨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한 바이트들은 정확히 8개 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비트로 떨어져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석하기가 쉽죠. 자 보면은 16진수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비트씩 끊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0 0 0 1이니까 0 0 2진수로 0 0 0 1이면 1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0 1 0 1 이게 1이고 이게 2고 4고 8이니까 4 더하기 1 해서 5 그래서 5, 1 이 한 개 바이트가 5의 1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건 마찬가지로 여기 4개 비트가 0이고 4개 비트 0이고 그렇게 0,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여기 DLC는 8개 비트 총 8개 바이트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건데 0
000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이죠. 8이니까 총 8바이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요.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인데, 아이디인데, 아이디가 11비트를 갖기 때문에 조금 헷갈립니다. 결론은 이 뒤에서부터 4개 비트, 4개 비트, 그 다음에 또 4개 비트, 그 다음에 앞에 3개 비트.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뒷부분 3개, 1101, 아, 4개, 1101. 그래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B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8이고, 2고, 그럼 10이고, 10이니까 16진수로 하면 이게 되면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0이 아니라 A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A고, 그 다음에 1이 하나가 더 있으니까 B로 가는 거죠. 그래서 16진수로 1011이 B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그 다음에 0011. 요 4개 비트가 여기가 2고 1이니까 2 더하기 1은 3. 그래서 3. 그 다음에 여기까지였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남는데, 마찬가지. 여기 4고 0, 0이니까 4. 그래서 4, 3, B.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건 CAN 2.0A일 경우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왜냐하면 CAN 2.0A는 요 아이디가 총 11비트를 갖고요. 그 다음에 2.0B일 경우는 이쪽 뒤로 이쪽이 형태가 바뀌고 이쪽 뒤로 다시 18비트의 아이디가 추가로 옵니다.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때는 아이디 전체를 넣고 뒤쪽에서부터 8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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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씩 끊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RTL 비트는 원격으로 데이터 전송을 해주라라고 요청하는 비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 비트는 무조건 0입니다. 그다음에 ID 익스텐션. ID 익스텐션이 내가 이제 이 아이디가 11비트를 쓸 거냐, 29비트를 쓰냐, 18비트를 더 확장을 해서 29비트를 쓸 거냐. 그러니까 11비트를 쓰면 2.0A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고요. 이게 1로 세팅이 되면 이 뒤쪽에 아이디가 18비트가 더 추가로 오게 됩니다. 그럼 2.0이 되는 거죠. J1939를 쓰게 됐을 경우는 29비트를 쓰기 때문에 얘가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다른 캔을 계속 확장을 하고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때 이게 1로 바뀌는데 대표적으로 캔 FD, 그러니까 뒤쪽에 데이터 프레임의 가변 주파수 형태로 바뀌어 주파수를 바꿔서 더 빠른 고속으로 전송을 하게 될 때, 64비트까지, 64바이트까지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게 1로 세팅이 됩니다. 물론 여기 컨트롤 비트 내용이 좀 바뀝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링스 코드, 뒤에 따라오는 데이터 바이트가 몇 바이트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요. 뒤에 8개 바이트가 오기 때문에 8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각 데이터 바이트가 이렇게 따라오고요. 마찬가지로 16진수로 4개씩 끊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1이고 이게 5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는 00. 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때 CAN 데이터를 보낼 때 같은 0이나 1이 다섯 번 반복이 되게 되면 반대의 신호. 여기 지금 0이 다섯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 신호 1을 하드웨어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요거를 스토핑 비트라고 하고요. 요거는 반대의 신호가 나갑니다. 그래서 신호가 이런 식으로 반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타이밍 잃어버리고 신호가 안 맞아질 수가, 타이밍이 안 맞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개까지는 같은 신호를 계속 허용을 하고 계속 같은 신호가 오게 되면 반대 신호를 하나를 중간에 껴넣게 됩니다. 이건 하드웨어에서 자동으로 보낼 때 자동으로 껴넣고 해석할 때 받는 쪽에서 자동 없애버립니다. 하드웨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점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섯 개가 연속으로니까 1이 하나가 더 껴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스타핑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1이 연속으로 다섯 개가 오면 0이 하나가 끼워지게 됩니다. 그런 예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서는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고, 그 다음에 뒤에 CLC, Redundancy Check, Cyclic Redundancy Check를 하는 CLC가 오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는 구분자로 ED 하나가 오고요. 그 다음에 Acknowledge가 0이 떨어지고요. 보내는 쪽에서는 1로 보내고, 받는 쪽에서 0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구분자 1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캔 메시지 프레임 하나가 끝났다 하는 신호로 7개의 1, 1에 해당되는 신호가 리세시브 신호, 그 1에 해당되는 신호가 이렇게 7개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00kbps 짜리이기 때문에 총 13마이크로세크가 걸렸고요. 그래서 7개가 온 다음에는 똑같이 리세시브 신호 1이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연속으로 7개가 왔기 때문에 비트 스토핑이나 이런 거가 안 이루어지죠. 엔더 프레임이라는 신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대기 상태로 간다. 이 신호가 대기 상태, 캔버스의 라인이 대기 상태로 간다. 쭉 가다가 갑자기 1이라는 신호를 쭉 해서 가다가 어디선가 갑자기 신호가 0으로 툭 떨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캔 메시지가 어디선부터 또 날라오는구나 하고 다음 캔 메시지 된 신호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처음 거 신호를 보면 이렇게 1로 쭉 가다가 0으로 툭 떨어지면서 스타트 오브 프레임이라는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스타트 오브 프레임 도미넌트 신호. 0이라는 신호가 딱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기까지가 0. 그 다음에 또한 주기 같은 기간 동안에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0이라는 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0.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서 만나는 1로 바뀌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신호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 신호가 하나, 1이라는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어오니까 여기 비트 스토핑, 비트 신호가 0이 하나가 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호 반전을 한번 이루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0이라는 신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트 스토핑 신호까지 해서 다섯 개가 들어오니까 이게 비트 스토핑 신호 반전 신호 1이 들어왔네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니까 비트 스토핑 신호 1이 들어왔고요. 다섯 개, 1.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신호가 이렇게 한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ID, 그다음에 데이터 컨트롤 신호, 그다음에 데이터가 8개 바이트, 이거는 요 DLC에 따라 길이에 따라 달라지죠. 그다음에 CRC, 그다음에 Acknowledge, 그다음에 End of Frame, 이렇게 그다음에 대기 상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 2.0으로 확장이 되면 여기에 중간에 이게 18비트에 이 아이디가 18비트가 더 늘어나서 총 11비트 더하기 18비트에서 29비트로 늘어난다. 겁니다. 대기로 갔다가 다음 거 신호를 만나면 쭉 대기로 갔다 다음 거 신호를 만나면 또 스타트업 프레임이 딱 0으로 떨어지면 스타트업 프레임이 시작되고 또 다음 메시지가 들어오고 예.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캔입니다.